이제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젖꼭지가 4cm인 남자한테 으스댈 수 있다. 제1회 드림타운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드림타운. 호흡이 하나도 안 맞네. 깔깔 웃잔 얘기. 아니야, 넌 얘기. 드립타운. 너 왜 하나도 안 맞아? 아니 잠깐만, 너는 어? 이거 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냥 껴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럼 호흡이 안 맞는다고 왜 뭐라고.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드립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코미디언이잖아요. 예. 왜 안 맞추고 문제를 내는 역할을 자처하신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은 출연료에 일을 덜 할 수 있으면 그게 또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형평성을 위해서 문제는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끝에서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이재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저랑 만담 공연도 하고 있고 스낵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라디오 컬트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가 할 말 다 했는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급스러운 드립을 치는 이제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여기 참여하게 된 각오. 아무런 각오가 없군요. 자, 다음 이재규 씨 자기소개해 주세요. 자, 드리블 끝에 완벽한 스트라이킹으로 골을 넣는다.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재규성 선수의 이재규입니다. 재규성 선수의 이재규? 재규성 선수의 이재규가 뭔 말이야? 그 안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 세 번째 치킨 대가리.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리블 아주 날카롭게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배포하듯이 하고 싶은 본명 박성균, 오늘 활동명 박성균관대학교입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 목소리에.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힘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대학교보다 높은 건 대학원일 텐데요. 박성균관대학원입니다. 아, 그래도 뭐 이재율 씨, 이재규 씨 같은 네. 경우에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네. 어디에서 이렇게 굴러먹다 왔어요? 저는 지금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고요. 백수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할 게 없어서 촬영장을 좀 일찍 왔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릴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문제 공개해 주세요.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을 말하시오. 정답. 박성균관 대학원.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수학 시간에 자가 필요 없다. 정확히 5cm면 자가 필요 없겠죠. 예. 정답. 자, 이재율.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젖꼭지를 빨릴 때 면치기를 할 수 있다. 박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딱했을 때를 네. 예로 든 거고 요건 또 흐물흐물했을 때를 예로 들었네요. 그렇죠. 아. 지금 좀 상상을 했을 때 완꿈틀이 같지 않을까요? 아, 근데 면치기 한 끝에는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이대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전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진짜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죠. 이재규,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젖꼭지가 5cm 한 물인 여자랑 궁합이 정말 찰떡이다. 그런 여자가 어딨어. 꼭 맞아요. 레고가 맞듯이. 네. 레고가 맞듯이. 한 번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세 번의 사랑을 나누는 효과가. 그 220V 그 K 전선을 꼽듯이 이렇게. 정답. 이제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젖꼭지가 4cm인 남자한테 으스댈 수 있다. 아니, 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만약에 4cm인 남자가 있으면 으스댈 거예요. 아, 나는 4cm다. 나 너무 길어 하는데 5cm인 남자가 나온다. 바로 즙. 술자리에서 4cm인 남자가 우통 이렇게 벗고 야! 아, 이거 말아요. 야! 이러고 있다가 5cm인 남자가 들어. 아. 나는 평범해. 상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쟤는 언제 가냐? 정답! 오케이! 박성균!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니플 패치 대신에 테이프 하나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이렇게 5cm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게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안쪽으로 접어서? 이 정도 양으로 하나로 접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쫄티 같은 거 입었을 때 아이언맨처럼 여기가 좀 그렇죠.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뭔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정답. 이재율,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앞으로 나란히 한 척 할 수 있다.
앞으로 나란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해 그게 이거 뭐가 어렵다고 발 아파 이거 발 아파요 줄 다 설 때까지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픈데? 가만히 있어도 젖꼭지가 그냥 따상해진다 뭐 성인이라고 안 그래 초등학생일 수 있잖아 초등학생 좀 인사이드 조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좋습니다.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에이스한테 불창을 맞은 검은 수염 코스프레를 할 수 있다. 으아, 젠장 에이스! 젠장! 원피스 안 보지? 나 몰라. 불창. 짤 위에 띄워주십시오. 이거 알만 재밌는 겁니다. 그럼 동결이가 이거 젖꼭지 합성해서 해줘. 자, 정답! 이재규!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슬픈 젖꼭지 증후군은 없다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피눈물이네. 슬픈 젖꼭지 증후군 실제로 있지 않나? 있지. 있죠. 젖꼭지를 만져주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맞아.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그런 걸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항상 슬프겠죠. 정답.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정견이. 젖꼭지가 5cm인 남자의 장점은? 발견되지 못해 익사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저거 뭐야? 저거 왜 저기 있는 거야? 저거 뭐야? 11자로 뭐가 올라와 있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지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이 유레카를 외친 이유를 말하시오. 정답. 박성균, 백종원이 유레카를 외친 이유는? 본인이 카레를 조리하고 카레를 갑자기 떨어뜨려 버렸는데 방송에서 어떻게든 살려야 돼서 카레유를 뒤집어서 유레카! 아, 정답! 이재규! 백종원이 유레카를 외친 이유는? 뭔가 사고를 쳐서 자신의 취재하러 온 방송국한테 유레카? 이게 좋은 언론인지 아닌지 레카 유튜버일 수도 있으니까 왜 영어를 썼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더번코리아 화이팅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녹여주세요 정답 이재율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녹여주세요 흔한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 회사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확실히 저희 회사 떨어지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네 확실하게 저희 회사 떨어지실 건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정답! 이재규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묻으세요 우리 회사 떨어지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론가 어디론가 가실 거예요? 질문이 아니잖아 가실 거예요 질문이 아니잖아 정답!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묻으세요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집 돌아가시는 길에 당신 탈락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너 뭐 재밌는 거라고 하기 전에 왜 혼자 웃고 있어? 너 뭐 재밌는 거라고 대답하기 전에 혼자 웃었어. 뭔가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정답. 정답 이재율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녹여주세요. 강현석 씨는? 섹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저 답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 예. 형 근데 진짜? 아 착한 줄 알았는데 완전 나쁜 사람이었네. 아니 왜? 형 섹스. 여러분들도 섹스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봤어요. 어떻게 봤어? 네가 제일 나쁜 사람이잖아. 내가 하는 걸 본 거면. 정답. 이재규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아니 부모님이 있어요? 이거 왜 육체 탈락인데 이거는? 이딴 식인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아! 정답 이재율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녹여주세요 평소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뭐 병신짓 하기? 정답 박성균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녹여주세요 학창시절 때도 병신이었죠? 이거 조금 무지성 비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박성룡 씨는 학생시절 때도 병신이었죠? 아 물론이죠 뭐야 이게 떨어질 줄 모르는 거잖아 정답! 오케이 이세규 면접관의 질문 속에 당신은 탈락입니다를 녹여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제일 멀리서 합격하러 오신 분, 한 번도 합격을 못 해보신 분, 아! 오늘도 합격을 못 하신 분. 아~ 이거 공연장에서 네. 흔히 쓰는 시그니처를 공연장에서. 청년 실업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결레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정답. 이재규, 한결레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자네를 4위 삼고 싶네. 후보 4명 중에 말이야. 이거는 스탠드업 코미디 많이 한 사람 같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탠드업 코미디 아니에요? 정답. 박성균,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내가 내 딸 유학까지 보냈는데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고졸로 살게 냅둘 걸 그랬어. 스탠드업 코미디 많이 한 아버님 같네요. 그냥 이건 스탠드업 코미디 비난이잖아요. 정답. 이재율,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아, 뭐 좀 더 먹을까? 자네 거기 벨 좀 눌러주겠나? 예. 징. 우리 집에서 하차하세요. 그거 준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바로 그 앞에만 있었던 거야. 실제 벨은 내 쪽에 있었거든. 정답. 박성균,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야, 이 시벨러봐. 꺼져. 이게 뭔 결혼이야. 혼자 살아. 꽂아고 그냥 질러버리는. 네. 아, 스탠드 코미디 많이 한 아버님 같네요. 욕을 많이 하죠. 스탠드 보면 보라 하면 욕 많이 하더라고. 네. 정답. 박성균,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자네는 젖꼭지가 5cm인가? 반복으로. 5cm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0.5cm. 알겠습니다. 대답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됐나요? 이 정도? 오케이. 자, 이재율,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거기 젓가락 좀 주겠나? 이 젖꼭지였네. 5cm인 사람? 슬프게 만들어서. 정답. 이재규,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아, 지금 뭐 먹고 있는 컵케이크에 혹시 반지가 들어있었나? 아, 그건 자네가 우리 딸한테 준 반지를 내가 로맨틱하게 다시 돌려줘봤네. 야, 이거 되게 매너 있다. 이거 되게 매너 있게 녹였다. 좋게 거절하는 그런 느낌이 좀 셌어. 좋은데? 유머와 위트를 녹였어, 함께. 기분 나쁘지 않게. 존나 나쁠 것 같은데? 정답. 이재율, 상결례 대화에서 자네 마음에 안 드는 애를 녹여주세요! 거기 휴지 좀 주겠나? 내 딸 인생 X됐네. 그 전까지 낌새 없었잖아. 버려줘.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잖아. 섞은 거죠. 스탠드업 코미디언 같은 나머지라서. 완전 스탠드업 코미디언이네. 좋은 장인어른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정답. 박성규,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돼. 다시 정답. 다시 정답? 다시 정답. 다시 정답이 어딨어? 고등학교는 재미가 군대로 바꾸고 싶어서. 군대였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오케이, 군대로 다시. 자,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정답. 이제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주변 사람들이 싸가지 없어진다.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있어. 너무 어린데 너무 동안이 돼가지고 막 담배 피는데 막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술 먹는데 막 와가지고 경찰 부르고 주변 사람들이 싸가지 없어진다. 비방용이 되게 한번 하겠습니다. 비방용. 네. 자, 이재규,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진짜 아이보 쓰는 거잖아. 내가 하려던 거 까먹었어. 정답. 박성균,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내장이 쏟아진다. 연관이 아예 없잖아.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등가 교환으로 내장이 그냥 살려주세요. 아, 이 새끼 미친놈 같네. 정답. 이재규,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아유, 진짜 효과가 좋나? 이게 효과가 좋나?
너무 귀여워지네. 아, 역겨워진다 했는데. 아, 그래? 아, 역겨워. 어, 내 눈엔 너무 귀엽던데? 진짜? 정답. 이재율.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자꾸 엄마 쪽으로 들어가려 그런다. 아, 이제 양가 떨어져 있는 집이면은 이제 엄마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 엄마 쪽 집으로 좀 더 가고 싶어진다. 정답. 이재율.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아빠 불안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 그만해 이 새끼야. 거긴 못 들어가. 그만해. 거긴 못 들어가. 정답. 박성균.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길 가다 가슴 큰 여자가 있으면 참지 못하게. 지금의 너잖아. 지금의 너잖아. 정답. 이재율. 한 달간 바르면 동안이 되는 화장품. 부작용은? 얼굴만 동안이 된다. 얼굴. 애기 소두. 베이비 페이스. 아, 좋은데요? 50등신이 될 수 있어. 50등신. 야, 이 피부는 타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12시 전에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12시가 지나면 수염이 좀 자란다.